걸신이라 불러다오 시즌2 2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세계에 계신 걸친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신이라 불러다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진행과 편집을 맡고 있는 걸신 신도 박근홍이고요. 오늘도 제 옆에는 걸신 강원 선생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오늘 정말 밖에서 뭘 보고 오셨는지 지금 계속 활기차게 계속 노래를 부르시고 아주 그냥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하시죠. 한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업대신 저작권 때문에 아 아깝습니다. 네. 저희 걸신이 커져서 언젠가 저작권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네. 공개하기로 하고요. 네. 활기차게 이렇게 걸신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제 앞에는 지금 뭔가를 굉장히 보고 계신 예예 우리 집사 우리 자방고등어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방고등어입니다. 네. 수식어 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뭐 길 때는 길고. 네. 반갑습니다. 예예. 예. 집사로 그냥. 예예. 예. 역시 제 옆에는 또 짧게 우리 원장 조장훈 선생님 거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훈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일단은 걸신께서는 굉장히 좀 신나신 거 봐서 뭐 좋은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좋은 일은 없고 계속 뭐 야근하는 직장이 모드로 살다가. 네. 주말에 그냥 저 벙커에 와인반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로 양양과 속초 고성을 오가다 돌아오는데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차가 막혀서. 네. 아. 역시 와인반에서 이제 좋은 기운을 받고 이렇게 오셔서 굉장히 활발하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뭐 술을 드신 건 아니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게 그 저 선생님 이런 반응이 너무 좋아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그 껴서 갔다 오신 건가요? 아니요, 14일은 뭐 그냥 저는 할 거 다 했고요. 네, 네. 15, 16일. 네, 그렇죠. 할 건 다 해야죠. 선생님 뭐 지난 주에 뭐 드신 거 뭐 없어요? 드신 얘기 안 하셨네 보니까. 아 그래요. 뭐 이것저것 많이 먹었는데. 예. 이번 그 이제 양양 쪽에 이제 남해항에서 잤습니다. 예, 뭐 또 이렇게 우리는 뭐 조금만 뜨면 뭐 이렇게 한국의 나폴리 뭐 도대체 한국 나폴리가 몇 군데인지 모르겠어요. 나폴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한국의 니스 막 뭐 그냥 조그마한 어촌인데요. 그래서 이번 이제 8월 달이라서 바닷가 갔는데 뭐 회는 먹어야 되는데 참 이 여름에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딱 맛있는 그 생선이 제 뱅에돔입니다. 뱅에돔. 네. 그래서 뱅에돔이나 좀 구경할 수 있으려나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마침 이제 저희가 묵었던 민박집에서 하는 횟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족관에서 뱅에돔이 한 서너 마리가. 아, 잡아먹으라고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막 속이 쓰리도록 비싸긴 했지만 얼마였어요? 한 7명이었는데 이제 두 접시로 두 마리 정도 잡았나요? 근데 한 24만원? 예, 뭐 좀 사람 숫자를 생각하면 그리 비싸지는 않으나 사실은 좀 싼 생선은 아니었죠. 예. 근데 괜찮았어요. 아주 괜찮아서 이번 여름을 이렇게 그냥 헛되이 넘기지는 않았다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혹시 그 노랑조개는 혹시 못 보셨나요? 네, 뭐 조개는 뭐 못 봤습니다. 아이 그 동해안의 노랑조개하고 서해안의 노랑조개가 또 종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맛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서식 환경이 다르니까. 네, 그 노랑조개가 제가 알기로 아마 7, 8월까지 제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철에 혹시 동해안 가시면 노랑조개 발견하시면 고성이나 이쪽에서 발견하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자방구동원님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뭐 그 지난 주에 분당에 있는 그 서현에 있는 평양 면옥. 네. 냉면하고 이제 그 만두 반 접시, 제육 반 접시를 먹었는데 그 냉면 육수를 딱 먹는 순간 그 옛날 라면 있잖아요.
라면? 라면이 그 옛날 라면하고 지금 달라졌는데 그게 무슨 TV에서도 그 스프 개발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라면 스프가 스물 몇 번 개선이 됐대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맛의 변화를 거의 확 못 느끼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만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라면을 뜯으면 그 스프 안에 소고기 후레이크가 사실 들어있었어요. 아, 후레이크? 네, 네네, 그게 그렇죠. 실제로 그게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맛도 그 당시 라면 정말 소고기 맛 같은 게 났었는데 지금 라면은 솔직히 그런 맛을 기대하기 어렵고 근데 제가 분당 서현에 있는 평양면옥에서 그 냉면 육수를 딱 먹는 순간 그 맛이 딱 느껴지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먹던 라면에서 느꼈던 그 소고기 맛. 옛날에 그 우지. 그 맛이 딱 나더라고. 이게 칭찬인지. 아니 저는 굉장히 좋게 느꼈어요. 굉장히 놀라운 감칠맛이죠. 깜짝 놀랐어요. 그 맛이 느껴졌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바로 그 강남 보건소 옆에 복밀가라고. 여기가 그 주인이 30대인데 평양냉면을 만들겠다고 굉장히 도전을 열심히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 복밀가. 네, 요 집이 네. 그 입구에 우레옥 봉피양과 비교할 그곳 절대로 그냥 지나치면 안 될 바로 그곳 이렇게 써 있어요 간판에. 근데 이 집이 이제 그 메뉴판에 자기들은 이제 8:2를 항상 고소하고 주문 받으면 그때 이제 반죽을 해서 면을 뽑는다라고 얘기하고 메뉴판에 이게 써 있어요. 메밀가루는 20kg에 132,000원이고 밀가루 20kg에 20,000원이다 이런 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냉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평양 메밀 물국수 평양 메밀 비빔국수라고 써놨어요. 가격은 8,500원인데 원래 이제 냉면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평양에서는 국수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표현을 그대로 썼다. 근데 이 집에는 뭐 냉면도 있고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 곰소항 낙지밥 이런 게 있어요. 요건 한 숟갈로 두 숟갈 정도 퍼먹으면 끝나는데 네. 요게 이 사람들이 주장은 이제 전라북도 이제 곰소항에서 올라오는 이제 낙지 젓갈을 이제 밥 에다가 살짝 얹고 김가루만 뿌려서 나온 2,000원짜리 요것도 있는데 요것도 뭐 괜찮았고 곰소젓갈 맛있죠. 네, 근데 저는 이 집에서 이 평양 메밀 물국수를 딱 먹고 느낀 게 그 네. 옛날에 그 누군가 했던 얘기인데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음식이 있다 하잖아요. 맛있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 네. 근데 이게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저는 그 오너 이 사람 주방장이 이제 사장인데 이 사람 주방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굉장히 그 도전하는 자세와 굉장히 그 앞으로 주목을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집이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정말 뭐 북한과 남한의 어떤 냉면과 젓갈을 조화를 시킨. 근데 뭐 이 집에 다른 메뉴도 있는데 네. 하여튼 뭐 굉장히 그 젊은 분이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모습도 좋았고 맛도 하여튼 이게 참 표현하기 힘든. 네.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그 식당에 지난주에 다녀왔죠. 아 좋습니다. 예예. 예. 우리 조정원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 도곡동 쪽에 네. 그 전주 중앙회관이라고. 아 그 전주의 중앙회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 전주의 중앙회관은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네. 그 전주 중앙회관이 원래 이제 그 1960년대에 그 있었던 집이고 이 집에 따님이 서울에 올라와서 어머님의 방식 그대로 비빔밥을 한다. 아 생각보다 전에 한번 게시판에 제보가 있었죠. 식객에서도 이 집을 다뤘던 집입니다. 이 집을 이제 가봤는데 제가 이 집을 전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많을 때와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많을 때 퀄리티 컨트롤을 못한다 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주식으로 성미당 스타일로 이렇게 안에서 밥을 빨갛게 비벼서 그 위에 이제 그 고명을 얻는 형태의 돌솥밥이 나오는데요. 성미당 맛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주 비빔밥을 서울에서 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집이 아닐까 하는 집을 좀 다녀왔고요. 아, 그 집에 가게 된 이유는 이제 그 옆에 그 크라이슬러와 지프의 그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서비스 센터에 차를 잠시 넣었다가 그랬다가 그 집을 들려서 또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2일이 말복이었나요? 12일. 예, 그렇죠. 12일
말복날에는 이제 그 집 맞은편에 선죽이라고 선죽 네. 죽집이 있습니다. 체인점이 아닌 죽집인데 이제 가서 보면 이 주인장의 독특한 취향이 주인장께서 이렇게 그 뭐랄까요 여기 앞에 테이블의 유리 밑에다가 네. 이제 그 80년대 유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고 네. 계시는 그런 집이었는데 아주 깔끔하게 처음에 딱 그 매실차 한 잔 매실액이죠 매실액을 물에 타서 매실향이 감도는 달콤한 매실액 한 잔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닭죽을 영계죽을 먹고 왔는데 아주 그 최근에 뭐 본죽을 비롯해서 프랜차이즈 죽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집들에서는 뭐랄까요 쌀을 좀 갈아서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죽을 조리하기 때문에 이제 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풍미가 좀 약한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죽을 이제 복다림으로 먹었습니다. 네. 아 선죽. 네, 그리고 사실 그 오늘 저기 방배동 쪽에 그 민어가 싼 집이 있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민어를 대어라고 하는 이제 정통 일식집이라고 쓰여 있는 집입니다. 좀 오래된 집이고 안에 들어가 보니 이렇게 정말 오래된 집의 냄새가 나는 집이었는데 그래서 그 집에서 민어회를 싸게 한다고 그래서 두 명이 가서 8만 원에 그래서 굉장히 싼 가격이죠 민어로는 코스 같은 거 코스라기보다는 이제 민어회가 이제 그쵸 코스죠 정식처럼 나오고 그리고 민어 불에도 나오고 뭐 하는데 14kg짜리 민어가 오늘 들어왔다며 좋은 민어임을 많이 자랑하셨는데 뭐 민어가 원래 선어로 먹는 거긴 하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민어를 좀 거칠게 다루셨다. 아, 네. 네. 그래서 민어가 굉장히 두툼하게 썰어진 맛이었고요. 좀 먹다가 그 민어 살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부드러우면서도 회로 먹을 때는 좀 약간 퍽퍽한 느낌이 있잖아요. 퍽퍽하고 배가 불러서 다 못 먹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고 민어 불에를 또 예쁘게 이렇게 썰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모양 하나도 없이 그냥 부서낸 것처럼 이렇게 불에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불에는 너무 많이 주셔서 먹다가 좀 심지어 남기고 왔습니다. 일단 음식에 전반적으로 조미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게 일식집치고는 좀 특이한 집이었고 맛으로 볼 때는 재료의 선도들에 비교해서 맛이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올여름에 그래도 민어를 놓치지 않고 한번 먹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 민어를 먹고 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요즘 민어 유행해갖고 민어 잘 안 다뤄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고 오셨나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사실 이제 민어보다 좀 더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도미 머리 튀김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이 도미 머리 튀김 머리 구이죠? 도미 네. 머리 구이 간만에 이 도미 머리살을 너무 맛있게 그건 괜찮았나요? 그건 괜찮았습니다. 그 맞는 것 같네요, 진짜.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재미있는 집이었다. 네. 민어가 좀 너무 힙해져서.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그럼 씨는 뭐 먹었어요 지난주? 저는 사실 저번 주에 이제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돼서 제천을 갔었는데 제천 사시는 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그래 먹을 게 없더라고요. 최근이 아니라 원래 유명했던 게 빨간 오뎅이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 부산에서 한참 유행했던 그 안에 그 오뎅 국물에 꽃게 넣고 뭐 여러 가지 넣어서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나오는 국물이 빨간 그런 오뎅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제 오뎅에다가 그 떡볶이 국물 같은 거 묻히셔서 오뎅이 빨개? 네, 오뎅이 빨간 거예요. 그래서 오뎅을 이제 나무 젓가락에 꿰어서 짧게 해서 이렇게 주시는 그 오뎅이었는데 뭐 그냥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떡볶이 국물을 묻힌 오뎅이다. 뭐 그 정도였고요. 나머지는 좀 찾아봤는데 딱히 뭐 이렇게 특별한 음식은 없어서 빨간 오뎅만 일단 많이 먹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딴지 게시판에는 많은 분들께서 또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자, 걸신이라 불러다오가 아니라 걸신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네, 먼저 언제나 또 자료 정리해주시는 맹렬우주 한량님, 안구리님, 마꼬마꼬님, 글로서님, 네모트님, 으라차차 힘내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노베이터님이 오랜만에 생존 보고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예전에 그 걸신께 그 따님 장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하시던 분인데 아니, 시즌 1 때 이분이 글을 많이 남기시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좀 조용하셨는데 그렇죠. 따님의 탄생과 더불어 바빠 따님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지난 8월 15일이 네. 그 여러분들이 뭐 게시판에도 그 물어보고 하셨는데 우리 종환이 에 100일이라고 은상이라고 아, 예. 좋네요. 예예예 예, 예. 바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아유 애가 좀 한참 돌봐야 되는데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은상이도 또 쑥쑥 잘 크기를 예, 예, 예. 바라면서 따님 사진 올려주셨던데 예. 네. 아주 그냥 따님 미모가 출중하셔서 아, 그렇군요. 부러웠습니다. 예. 장인어른. 다음으로 우리 큰일 날 소리를 DDUNG DDI님의 글을 뚱띠죠 뚱띠. 아 뚱띠. 아 네. 뚱띠님. 네, 뚱띠. 뚱띠님의 글을. 예.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자본고도님께서 한번. 예예. 예. 시키니까 읽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 18번째 이야기에서 설탕 논쟁을 듣다가 강원 선생님이 설탕 대신 그 자리에 MSG를 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분이 거봐 내 말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분과 이제 똑같은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저는 가끔 백종원과 황교익 선생의 논쟁에 관련한 기사를 볼 때 똑같은 댓글을 달곤 했어요. 이후의 이야기는 좀 제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모 영어 팟캐스트 방송에서 영어 강사가 한국 음식은 고기 요리가 너무 달다고 얘기했던 게 계기입니다. 한국에 오래 살았고 거의 한국어를 네이티브처럼 하는 사람인지라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얼굴을 찡그려가며 한국 음식이 최고야를 외치는 가식적인 외국인의 입장이 아니라 반쯤은 한국인이 된 사람의 입장으로 하는 말인데 원래 한국 음식은 그러려니 하고 맛있게 먹고 좋아는 하지만 단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그건 원래 한국 음식이니 그렇다 치지만 한국에 들어온 외국 음식까지 단 건 이상하게 보인다고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선 샌드위치를 그렇게 달게 먹지 않는데 한국에선 달지 않은 샌드위치를 보기 어려웠다. 고구마 피자는 꽤 이상하게 보인다고까지 하는 소리를 듣고 보니 우리가 고기 요리를 매우 달게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 100년 전 아니 50년 전 떡갈비나 불고기도 요즘만큼 달았을지 자반고등어님이 예를 든 제육볶음이나 기타 음식도 과거엔 그만큼 설탕으로 맛을 내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MSG에 대한 터부에 대한 대체품으로 설탕이 대체되다 보니 우리 음식이 달아진 거죠. 황교익 선생의 주장대로 음식에 대한 맛을 보는 훈련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것이 요즘 음식에 이렇게 설탕이 안 들어가는 게 없이 들어가는 것이 따지고 보면 이 음식 재료가 맛있는 것인지 달달해서 맛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라고 글을 이제 올려주셨네요. 그 요분이 그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생각하실 때 그 갈비나 뭐 고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옛날 뭐 맥적이니 뭐 네. 러비안 이런 옛날 당시에 지금처럼 과연 달았을까? 사실 맥적 같은 경우는 그의 레시피가 그래도 소상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 문헌에 있죠. 단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간장, 그러니까 우리 조선 간장이죠. 물론 이제 뭐 그런 간장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단맛이 날 수가 없었고 결국에 이제 우리가 먹는 이제 불고기라는 거 불고기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고기 요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달아지기 시작하죠. 사실 그리고 돼지고기 요리는 달 틈이 없었고요. 최근에 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이 불고기라는 요리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이미 이제 야키니쿠에서 온 말이 그걸 한국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한글 학자가 이것도 제가 황교익 선생한테 내가 배운 건데 1930년대 한글 학자가 김주경 제가 참 국문과 다니면서 익숙한 이름 우리 국어학계에 그분은 굉장히 당당하게 사실은 이 야키니쿠를 불고기라는 말로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당하게 그렇게 일본말로 쓰는 것보다 항상 이렇게 한국말로 바꿔 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근데 사실은 일본에 이제 고기를 먹는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에서 많이 배워갔고 또 그것이 이제 일본 스타일이 돼서 이제 그 식민 시대 한국에 와서 이제 이 고기 문화가 번성하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이제 일단 서구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탈아 입구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구의 그 세계로 예, 예. 들어가자. 그게 당시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국시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이제 가장 큰 음식 문화적 반영이 뭐냐면 고기를 많이 먹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지자. 커지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이 고기를 우리가 많이 먹게 된 고깃집이 이제 이 요리집이 많이 생겨 되는 게 1920년 30년대에 서울이나 평양 같은 대도시에 이제 다시 말해서 일본군이 이제 주둔하는 곳에 굉장히 많은 고깃집이 생기고 이제 그 야키니쿠 문화 그 이제 외간장 이제 우리 조선 간장이 아니라 외간장에 이제 설탕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하면 진간장 네 진간장이죠 외간장에 이제 설탕과 또 이제 그 MSG 조미가 된 간장. 조미가 많이 된 이 간장과 설탕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 달달한 불고기 문화가 대도시의 이제 이 외식 문화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은 불고기. 그러니까 사실 불고기라는 문화는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 이전에 너비안이랑 갖고도 다르고 결국 이 너비안이 문화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의 입맛과 만남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경계의 선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고기 요리에서 단맛이 들어갔다, 단맛이 강해지기 시작한 것은 식민지 시대에 그 일본 음식 문화의 전통에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그 고기를 요리할 때 우리나라 이제 부드러운 고기를 좋아하니까 이게 사실 단성분이 들어가면 고기가 또 연해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키위를 갈아서 던다거나 배를 때려 간다던가 이런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서양의 요리에서도 고기를 다룰 때 뭐 이렇게 이걸 부드럽게 하려고 막 키위나 배 같은 걸 갈아서 넣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지 않느냐. 네. 근데 그걸 넣으면 당연히 맛은 달라지는 거니까. 예.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일본 같은 경우 관서 지방 밑으로는 그 간이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예. 간이 굉장히 달다고. 실제로 그 일본에서 야키니쿠 먹으면 어느 식당에서 먹으면 굉장히 달아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이 말씀하신 한국 고기 요리가 달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럼 다들? 그렇죠. 저는 그게 참 안 느껴지는 거 보니. 근데 왜 그러냐면 삼겹살 같은 거는 이제 생 고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달 틈이 없는데 얘랑 같이 먹는 부재료가 달아. 파무침이 단다거나 뭐 결국은. 단맛이 가미가 된다. 결국 그렇군요. 결국 단맛이라는 게 그러면 일본에서 일제 잔재네요 이것도. 이 점에 대해서 뭐 다음번 윤영기 종만님이 정리해서 너무 그렇게 뭐 일제의 잔재 이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간장도 사실 맛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네. 원래 이제 진간장이라고 하면 5년 이상 숙성시킨 진한 간장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뭐 공장에서 짧은 시간에 대량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양조 간장에다가 3분의 간장을 혼합을 해서 이제 만드는 간장이 되었고 또 양조 간장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그냥 그 탈지대두나 이제 대두의 가루에다가 발효시킨 이후에 소금물 섞어서 자연 숙성한 간장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뭐 글루타민산 나트륨부터 뭐 설탕, 뭐 소금, 온갖 가미들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간장 맛 자체도 이미 달게 단 간장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어 고 조리서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요리법들을 가지고 뭐 요리를 한다고 해도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는 조미료를 생각해 보면 전혀 지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맛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식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설탕이라든지 조미 성분의 가미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의식하고 좀 변화시켜 나가려는 노력들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 불고기 어떤 그 양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에서 건너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그 주영아 선생이 쓰신 책 중에 책에서 그 1930년대 일본이 이제 양털을 채취할 목적으로 양을 굉장히 많이 길러서 그럼 양이 남으니까 이제 그 고기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기를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그때 썼던 불판이 한국에 지금 저희가 불고기 먹을 때 자주 쓰는 불판 있잖아요. 위에서 국과 아래 국물 보이는 거. 그 불판하고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고기에서 먹는 그 철판 그 자체도 일본에서 넘어온 것 같다라고 쓰신 거를 봤는데 아 그렇게 치면 저 불고기가 정말 우리 야 이게 우리의 그 음식이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진짜. 그런데 사실 모든 문화라는 것이 네. 끊임없이 사실 섞이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짜장면을 뭐 우리 음식이라고 네. 뭐 하는 문제라든지 뭐 불고기라든지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모든 문화들이 섞여 있는 네. 것이고 사실 예전에 왜 그 진짜 미국인이라고 하는 뭐 그런 글도 하나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네. 처음에 이를 보고 네. 근데 이제 그 변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예전에 그리스와 이슬람 문화권에서 처음 생긴 것이 그렇죠. 좌식 변기. 그리고 또 타일을 붙이는 것도 사실 터키에서 처음 나온 것이고 또 타월 네. 우리가 수건이라고 하는 것도 네. 사실은 그 또 터키 쪽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화들이 끊임없는 문화적 교류의 산물이고 각 지역마다 이제 그 지역의 또 문화에 맞게 네. 새롭게 자리 잡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어느 나라 음식이냐 어느 나라의 전통이냐를 따지는 네. 것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생활들을 주목하고 또 그것의 가치들과 연원들을 계보학적으로 잘 찾아보는 것이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네요. 생각합니다. 떼수고는 또 이태리에서 왔잖아요. 네. 뭐라고요? 오늘 좀 일찍 드신다나 상체가 영 불길하다 지금. 아, 좀 생각하면 진짜. 아 김치도 저희 뭐 김치한테 김치에 그걸 뺏겼다 그러는데 외국 나가 보면 그 스시집 주인들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런 점에서 정말 음식 문화 음식에 대해서 무슨 국적을 가르는 자체가 우선일인 것 같습니다. 또 설탕에 대해서. 우리 쓰레기통님이 네. 쓰레기통님이 또 말씀 남겨주셨는데 우리 조정 선생님께서 한번 네. 읽어주시죠. 그 걸신은 초창기부터 들었지만 게시판에는 처음 글 남겨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백 선생이 만드는 음식은 집밥은 아니라는 게 가장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백 선생이 만드는 음식은 그냥 김밥 천국 수준의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반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장에 가셔서 좋은 재료를 기왕이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는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를 들면 정말 굉장히 좋은 동의합니다. 네, 정말 좋은 덕자병어를 구했다. 그 병어 자체의 달콤함이 얼마나 맛나고 좋은데 그 병어에 백 선생이 만든 만능 간장을 부어 요리를 한다? 손모가지를 잘라야지요. 이런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백 선생의 요리 방법은 진짜 좋은 재료로 만들면 안 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볼 때마다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때문에 김밥 천국 백 선생 정도로 제목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품질에 조금 떨어지는 품질의 재료로 돈 내고 사 먹는 수준의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자는 아닐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그 뒤에 또 이분께서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재료를 손질하는 방법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은 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면서 설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자방고등어님과 공감을 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설탕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자방고등어님처럼 적재적소에 많은 양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찬성의 한 표를 던져봅니다. 이런 얘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저 지금 거의 매주 설탕에 대한 얘기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좀 핫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위키트리 기사를 보니까 호주의 그 데이먼 카뮤라는 이분이 영화 감독인데 이분이 그 왜 뉴질랜드인 호주 사람이 여하튼 뉴질랜드인의 하루 평균 설탕 섭취량을 예 그냥 설탕을 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 하루 그 적정 설탕 섭취량을 계속 먹어서 그거를 영화로 찍은 영화를 소개가 그 하여튼 그게 영화로 된 게 아 말이 잘 보이네요. 하여튼 찬물 세수 좀 하고 올래. 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래서 그냥 설탕을 먹은 게 아니라
하루 어떤 당분 적정 섭취량을 각종 먹는 음식에 다 설탕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게 어떤 다른 음식이 아니라 건강식품으로 꼽히는 거. 뭐 영양바라든가 과일 주스, 요거트, 스포츠 음료만으로 하루 적정 섭취량이 설탕 40티스푼이라고 돼 있네요. 하여튼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한테는 뉴질랜드의 기준으로 그래서 먹었는데 그걸 먹었더니 굉장히 몸이 나빠졌다. 몸만 나빠진 게 아니라 계속된 설탕 섭취로 메스꺼움, 지나친 감정 기복에 시달리고 뭐 인슐린과 아드레날 수치도 들쭉날쭉해서 하여튼 이 기사는 그냥 한마디로 설탕이 몸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많이 먹으면 근데 방점 찍고 있는데 근데 영화에서는 하여튼 적정 섭취량을 먹었는데도 이 모양이다 라는 하여튼 그런데 방점이 맞춰진 기사가 떠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차 보자. 예 다음으로 아니군요. 제가 계속 읽어야 되는 거군요. 이외 노랑부리님이 전복과 반전의 순간 인증샷하고 전주 이연국수 방문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역시 노랑부리님과 아브락사스님, 딴죽거리님, 발로꾸니님이 이제 밥 생각나는 소스 후기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남겨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소스죠. 그렇습니다. 요 소스가 정말 저희 방송에서 소개된 이후에 네. 그 모르고 사셨던 말도 잘 안 나오죠. 하도 흥분이 되다 보니까 이걸 오늘 이걸 마약 대신 먹었어야 돼. 안 먹고 와가지고 굉장히 그 가가호 그렇죠. 이 음식 식문화에 아주 굉장히 일대 그 혁신을 갖고 왔다. 그렇죠. 밥소스 이유를 AB라고 또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사는데 매번 반찬을 만들어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끼를 사 먹을 수도 없고 요리를 더욱 맛있게 만들 소스가 필요한데 집에 있는 소스 뒷면을 보면 방부제, 정제수, 변성 전분, 합성 첨가물 덩어리야. 아이 진짜 해외로 가는데 컵라면을 한 박스나 사갈 수도 없고 불쌍한 백성들 맛있게 매운 밥 생각나는 소스도 모르냐. 국내산 100% 청양고추로 만든 초울트라 프리미엄 고농축 다용도 만능 소스이니라. 반찬 없을 때 찌개 요리, 볶음 요리의 천연 조미료로 다양한 음식에 만능 소스로 이용하라는 말씀이군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태어났다. 밥 생각나는 소스.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시면 요리가 더 맛있어집니다. 그 외에도 발로꾸니님이 밥소스를 시키셨는데 밥소스에 왔구나 막 이렇게 꺼내는데 갑자기 중간에 백석 시인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가 발견이 돼서 그 시를 같이 보내주셨다. 더밥님께서 이분 정말 소스 개발은 유튜브 시작한 얘기죠. 지금 굉장히 걱정됩니다. 출판과 문학 쪽으로 계속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재능을 낭비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발로꾸니님께서는 이제 이담채 김치도 주문하셨다고 자방고등어님 말대로 마약 대신 드시게 된다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 그 이담채 김치 관련해가지고 네. 제가 어제도 와이프하고 또 싸웠어요. 아니 그 김치 경제권도 없으신 분이 자꾸 싸우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 나는 그 이담채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그 김치를 이렇게 먹고 나면 국물이 남잖아요. 네. 난 그 국물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려고 네. 그 이제 보관통에 담겨있는 걸 잘 뒀는데 와이프가 이걸 또 설거지한다가 갖다 버린 거야. 이런. 나 눈물 쏙 빠지고 났어요 나한테. 이 귀한 이담채 김치를 쓸데없이 갈비찜 같은 거나 만들고 말이지. 그래서 하여튼 가정에 굉장히 불화가 올 수 있다. 네. 이담채 김치를 각오를 하신 분만 주문하셔라. 여기서 우리 자방구등어님의 어떤 최고의 음식은 갈비가 아닌가. 갈비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개인적으로 갈비 너무 좋아해서.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윤영기의 종마님께서 이번 주 분량의 책을 한번 써주셨어요. 일단 도쿄만 불꽃놀이 그리고 가정놀이가 아니죠. 가정요리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새로 건설 중인 도쿄 어시장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러시아 요리 그리고 신오쿠보의 코리안타운 한식집 두바이 맛집 일본의 두바이 맛집이 있나 봐요. 두바이 맛집 영화 리틀 포레스트 또 이탈리안 이자카야에 대한 얘기를 남겨주셨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20회 방송에 대해서도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여기 대해서 이제 또 요리에 관한 얘기니까 우리 또 자방구동님께서 그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 윤영기의 종마님은 네. 방송을 어디선가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으시면은 저희 그 걸신투어 골뱅이 gmail.com으로 네. 그 개인 연락처를 좀 꼭 좀 남겨주세요. 그렇군요. 예,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저희가 이제 지난 주에 우리 그 최소영 씨가 갖고 온 네.
그 참치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빨간살 4분의 3을 이제 타닥기로 아, 그렇죠. 4분의 1 부분을 만들어 먹었다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유영기의 종마님이 이제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까미를 타닥기로 만드는 건 반대다. 아하. 이런 말씀하시고 카츠오를 타닥기로 만드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그 특유의 피맛을 구운 향기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껍질의 지방을 이제 요리하면서 밖으로 배어나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름의 맛과 향이 돌게 하기 위해서다 때문이다. 그러니 참치 아카미 같은 덩어리 살은 껍질도 그 아래 지방도 없고 잡맛도 없으니 타닥기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굉장히 그 근거 있는 사람 혹할 만한 이유를 말씀하셨고 특히 생참치라면 더더군다나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손을 대지 않아야 손을 대면 너무 아깝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이제 표면을 가열해서 먹는다면 뜨거운 물을 잠깐 부었다가 식히는 방법이 굽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일식집에서는 가끔 참치 표면을 구운 것이 나오는데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먹어봐도 별로고 고기를 구우면 맛있는 이유는 마이야르 반응. 이게 이제 단백질이 이제 요리를 하면서 그 형태가 변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 이제 마이야르라는 무슨 박사예요 이 사람이. 네. 그 때문인데 아카미는 이제 기름기가 없으니 지방 쪽은 예외이고 마이야르 반응을 얻기 위해서인데 마이야르 반응의 구수한 맛은 참치 아카미의 섬세한 맛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면을 익혀야 한다면 뜨거운 물에 잠깐 이렇게 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또 이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정원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리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마이야르 반응은 근데 참치 많이 구워 먹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마이야르 반응 참치 스테이크 초밥이나 아니는 것들을 굉장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 참치 같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이제 참치 자체가 워낙 비싼 생선이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그 생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체온 온도에서 녹는 그 그 식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감이죠. 굉장히 그 다른 생선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식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여기에 열을 가했을 때 또 다른 느낌으로 변하는 것도 괜찮고 사실은 뭐 일본 요리에서도 실제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아카미가 그렇게 상태가 그렇게 싹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그랬다는 거. 예, 예. 우주화량 누구지? 윤영계 종마님. 윤영계 종마님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 카초가 이게 가다랭이죠 이게. 예, 예, 그렇죠. 예. 아 이게 참 근데 이렇게 카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무 이렇게 위화감 없이 넘어가는 거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랫도리뿐 아니라 입도 정말 굉장히 친일파가 다 됐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드네요. 선생님 할까? 아랫도리가 친일파가 됐다고 네가? 아니요. 예. 평소 이제 아랫도리 친일파라고 들었는데 청바지를 예. 일본제 입는다는 얘기죠? 아, 예. 저는 요즘 이제 꼭 일본보다는 중국이나 기타 국가를 좀 예, 많이 보고 있기다 때문에 저는 아닙니다. 친일파가 아닙니다. 8.15 광복이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까 조정원 선생님 무슨 말씀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예. 그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건 프랑스 화학자 이름에서 원래 따온 말이죠. 아, 그렇군요. 기름이 있는 이제 단백질을 네. 이제 아주 센 불에서 가열을 할수록 이제 왜 삼겹살에 그 눌어붙은 자리 네네. 되게 맛있잖아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직화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또 굉장히 맛있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이제 그 기름의 반응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맛을 좋게 느끼는 반응으로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타닥기를 이제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아카미 살이 없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죠.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근데 뭐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꼭 그 맛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암모니아 냄새를 잡아야 됐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약간 안쪽에서 네. 올라오고 있던 이 암모니아 냄새를 좀 잡기 위해서 일부의 살을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저희는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저도 굉장히 조금만 조금 먹었지만. 덜 이렇게 익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네.
그 다음에 또 최소영 선생님의 그 멜론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 조정 선생님께서. 네, 최소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홋카이도 멜론, 유바리 멜론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일본에서 최고로 유명한 브랜드 멜론이고 엄청나게 비쌉니다. 저도 몇 번 못 먹어봤어요 라고 유영기 종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멜론뿐 아니라 홋카이도가 정말 맛의 왕국이라고 뭐든지 다 맛이 됩니다. 아래쪽에서는 비싼 참치 잡히고 북쪽 리시리에서는 가장 비싼 다시마와 성게가 생산되고 또 농장에서는 유제품이 쏟아지고 또 옥수수와 감자는 또 일본이 최고고 과자류도 엄청나게 맛이 됩니다. 그래서 로이스 초콜릿이 또 인기고 또 시로이코 이비또 등 아 이거 공항에 많이 있죠. 그렇죠. 네. 맛있는 과자가 많이 나온다고 또 징기스칸도 맛있고 샤브샤브 말씀하시는 거죠. 드라이브 아, 네. 하기도 좋다. 무엇보다 라면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 네. 심지어는 그렇죠. 레어 아이템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슴고기, 곰고기, 물개고기도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홋카이도가 정말 맛있는 고장이라고 네. 홋카이도 찬양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 밑에 이제 뭐 하카다 큐슈르는 고구마나 나는 곳이라고 비하를 하셨어요. 아,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 예, 이 부분은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돌 알파님께서는 부산 거제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이제 기장읍 부산호댕, 민락 어페류센터의 삼삼회집, 그리고 중앙동의 중앙모밀, 그리고 외도에 있는 천하원을 들리셨다고 간단하게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얘도 아브락사스님이 걸신 차트에 소개된 영광 일본지 식당을 갔다 오셨는데 근처에 일본지 식당이 많기 때문에 꼭 버풍리에 있는 일본지 식당을 가시라고. 근데 뭐 꼭 그렇게 안 찾으셔도 주변 식당들은 다 이제 굴비 관련 식당들은 다 텅텅 비어 있는데 이 일본지 식당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바로 알아볼 수 있다고 네. 팁을 주셨습니다. 잡아보다 이렇게 아니 부탁해 보세요. 좋습니다. 예, 아브락사스님 글만 보면 이렇게 흐뭇해지시는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다음으로 이제 우리 그리펜님께서 초대형 젤리에 대해서 조그만 그 이게 하리보 젤리였나요? 그 곰 젤리가? 곰 예. 예, 그 이 젤리 조그만 것들 말고 저 곰 인형 큰 거 같은 그런 젤리가 본인의 로망인데 이거를 조만간 드실 것 같다고 비교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네. 보기엔 거의 아이패드만 해 보이던데. 아 그러게요. 예. 이거 먹으면 진짜 뭐 한 1년 설탕 섭취량은 그냥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으라차차 힘내자님 글을 우리 조정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 주시죠. 네, 그 싸고 좋은 건 없다고 하지요. 그런데 싸지도 않으면서 맛도 없는 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맛난 건 먹고 싶고 일부러 찾아다니고 싶지만 시간상 어려워서. 어쩌다 시간 내서 강원도 어디 막국수 만난지 가고 싶지만 제 시간 여건상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은 가끔은 싸고 그런 대로 먹을 만한 곳으로 가시는데 그 가끔 나가는 후배 사무실 근처에 이제 그런 대로 국수보다 나은 메밀국수가 있어서 가끔 가신다고 그래서 용산 후배가 알려주신 곳이라고 하셨는데 용산 용문시장 내에 있는 집이 됩니다. 네.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놀랍네요. 메밀 좀 한다는 곳에서 주는 양보다 굉장히 많은 양을 주고 일반이 5,000원, 곱빼기가 6,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 좋아하시는 분들, 또 메밀 좋아하시는 분들 네. 한번 좀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으라차차 힘내점님께서 오랜만에 그 프로그램 말고 다른 걸 올려주셨는데 가게 이름을 안 알려주시고 이제 게시판에 지도로 이제 지도에 이제 손으로 직접 그림판 같은 걸로 아마 표시하신 것 같은 그 느낌의 성의 있는 위치 소개를 해주셨어요. 용문시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들어가 보시면 아마 바로 네.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행복한 재호님 글 한번 우리 자방구동님께 예, 예. 소개해 주시죠. 행복한 재호님 이름이 재호신가 봐요. 그렇죠. 예. 네. 한재호 아닐까요 혹시 행복한 재호? 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딴지 걸신 게시판에서는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작년 우연히 푸드 잉크, 푸드 주식회사인가 하는 영화와 SBS에서 했던 다큐멘터리인 옥수수의 습격을 봤습니다. 푸드 주식회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소는 원래 풀을 먹는 동물로 진화했지만 가장 싼 곡물인 옥수수를 먹여 살을 빨리 찌우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옥수수가 가장 싼 재료이고 변형이 쉽고 시럽이나 우리가 먹는 모든 식재료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 재료인데 이는 당뇨, 고도 비만 같은 질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풀을 먹여 만든 축산물과 옥수수 등 곡식을 먹여 만든 축산물의 차이가 있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가격 차이는 물론 다르겠죠. 방목과
그다음에 좁은 공간에서 가둬두고 먹이를 먹인다는 점에서부터 궁금합니다. 이런 제품을 수입해볼까 해서 나름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확한 자료보다는 그렇다더라는 인터넷 게시물들만 많아서요. 그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감사합니다. 이게 올려주셨고. 그렇죠. 아니, 무역 쪽 일을 하시는 모양이시네요. 하려고 이분이 지금 준비 중인가 봐요. 우리 재호 씨가. 그렇죠. 지금 걸신께서 이제 충고해 주는 것에 따라서 예, 예. 뭔가를 결정하실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네. 이제 도나스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걸신이라 불러다오 시즌 1 에피소드 26에 김어준 총수와 마장동 한우통 사장님이 나오는 팟캐 들으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듯 해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 문제를 다뤘던 네. 팟캐스트를 소개해 주셨네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풀을 먹인 소와 사료, 곡물, 옥수수 이런 거 먹인 소의 어떤 맛과 질의 차이. 그걸 일대일로 비교를 안 해봐서 알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통상적으로는 뭐 그야말로 이렇게 그 방목한 곳에서 풀을 먹인 소가 훨씬 맛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정설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그 속의 맛이 그냥 그 사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 많은 변수가 개입해서 그렇게 딱 그 잘라서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네. 특히 호주산 이제 소고기 경우 네. 이게 팩 위에 풀먹인 소를 잡은 거라는 표시가 돼 있는 고기도 따로 팔아요. 근데 이제 이 그래스페드로 만든 고기들이 사실 지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지방의 또 이 등급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소비자들 입맛에는 사실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고기 냄새를 굉장히 많이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서 옥수수 정도까지 먹이는 건 그래도 괜찮은 건데 네네. 이제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유통기한이 지난 컵라면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들 네. 이런 것들을 때려다가 사료를 만드는 것들이 실제로 많이 적발이 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이 축산업계 네. 전반에 좀 뭐랄까요 자성과 변화들이 한편으로는 필요한 거고요. 지난번에 그 한우통 사장님께서 또 나오셔서 그런 부분을 또 상세하게 소개를 네. 해주셨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열선을 들으니까 아까 저희 초반에 우리 자방고동님이 드셨던 냉면에서 굉장히 익숙한 스프 맛이 났다고 혹시 얘네 아니 그지만 한우 100% 아 그러니까 그 한우가 혹시 그 라면을 컵라면을 먹고 혹시 그런 건 아니기를 네 바라면서요. 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면 이제 의심까지 많아졌냐. 네. 지금 혹시 오줌에서 라면 냄새 나시나?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제가 안 먹어서 모르지만 제 오줌을 예, 예. 아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베트남에서 물소고기를 먹었었습니다. 현지 그 미타 꾸원이라는 분과 함께 베트남 분들이 S 발음을 잘 안 해서고 미스터 할 때 미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타 꾸원이랑 같이 가서 물소고기를 먹었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예, 거기서 유명한가 봐요. 예, 예, 예. 근데 여하튼 굉장히 즐겼어요. 정말 즐겨요. 상상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 아니지만 정말 굉장히 즐겨서 그래서 이게 정말 그냥 단순히 옥수수 뭐 풀먹인 고기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준준님께서 파주 프로방스 그 500년 누룽지 백숙 다녀오셨는데 이분 말로는 백숙은 별로였는데 누룽지는 맛있었다. 나는 반은 맛있었다라고 후기를 남겨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부온 구스토님 글을 우리 조정원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방송을 듣다가 걸신께서 샌드위치를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드립니다. 다음 녹음 때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께 나는 이 음식을 정말 돈 주고 사 먹기는 정말 돈이 너무 아깝다 하는 음식이 있으면 한 가지씩 소개 한번 해주세요. 재밌는 질문이시네요. 방송을 들으신 애청자분들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 같이 하고 계시죠 지금? 사실 너무 궁금해서 언젠가는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한동안 잊고 있었네요. 저는 파스타는 절대로 사 먹지 않습니다. 면이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환장하는 터라 웬만하면 맛있게 먹는데도 파스타는 정말 돈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서양 음식 중 가장 거품이 많이 끼는 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언니랑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건 제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평양냉면이 비싸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한 접시에 2만 원에 육박하는 파스타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친구들이 네가 죽어서 만약 화장하면 사리가 나올 거다
라고 할 정도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아는 그 사리는 절대 아니고 국수사리 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뭐 첫째 너무 비싸고 양이 또 너무 적고 마지막으로 면을 제가 원하는 정도로 살만해지를 못하더군요. 알덴테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알덴테를 잘 못한다.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결론적으로 가격 대비 만족도가 그 어느 음식과 비교해도 너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맛이 없어요. 차라리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음식 한 가지씩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샤프람 파는 데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방구도님 혹시 아시는 샤프란 있나요? 인터넷에서 쉽게 할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어떤 분이 옛날에 그 샤프란을 1kg를 네. 갖고 있는데 돈을 따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 우와. 네. 세관에서 걸린 적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군요. 샤프란 아마 서울의 이태원의 그 식재료 상대. 예, 그 이태원. 네 이제 그 네. 식재료 인터넷에서 다 쉽게 살 수 있어요. 다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저기 큰 백화점들 가시면 또 다 소포장으로 돼가지고 네네. 판매하니까요. 마트 같은 데나 큰 백화점 가셨다가 잘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아 마트 마트 없나요? 네. 백화점에는 있고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말씀하신 돈 주고 사 먹기 아까운 음식 아무래도 하이라이트를 나중에 나와야 되니까 저 먼저 시작을 하자면. 저는 일단 오징어 볶음 이런 거를 밖에 사 먹는 건 굉장히 돈 아깝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집에서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진짜. 아 오징어 볶음. 네, 오징어 볶음. 오징어 덮밥이나 이런 것들. 그건 진짜 너무 돈 아깝다. 집에서 그만 내려면 설탕 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여튼 설탕만 많이 들어가면 비슷하게 맛 난다. 조정원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 저는 일단 돈 주고 잘 안 사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사실은 커피입니다. 아 네. 네. 저는 한때 제가 위가 좀 안 좋아서 커피를 최근에는 안 먹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집에서 커피를 다 로스팅을 직접 프라이팬으로 로스팅을 해서 껍질 엄청 날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차 크랙, 2차 크랙의 정도를 이제 조절해 가면서 또 커피를 직접 이제 갈아서 내려 먹고 핸드 드립으로 해 봤는데 근데 밖에서 파는 커피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쪽 그 신대방 이동 보라매타운 쪽에 살게 되면서 이쪽은 또 커피가 몇몇 업체들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오. 아메리카노를 1,000원에 아주 질 좋은 아메리카노를 또 파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가끔 걱정이네. 먹긴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안 가는 곳이 이제 스타벅스 뭐 이런 곳 잘 안 가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자방구동원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집에 그러니까 제가 만들 수 없는 음식 빼놓고는 다 돈 주고 사 먹기 아깝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냉면 같은 거 저는 이제 집에서 시도는 물론 해봤습니다만 저는 이제 어렵고. 네네. 대부분은 저는 집에서 제가 직접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맛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좋습니다. 예. 우리 걸신께서는 어떠세요? 아 저요? 네. 하이라이트들. 글쎄요. 저는 사실은 뭐 돈 주고 사 먹기 아깝다라는 음식은 따로 없고요. 못 만든 음식. 제대로 이 가격을 받기에 모자란 음식. 저 무조건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그 음식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만들어 먹으면 훨씬 맛있네.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걸로는 이제 가격 대비 성능비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지. 그렇군요. 뭐 그럴 때는 이제 여성분이 함께 가면은 그나마 좀 낫겠죠. 네. 다음으로 우리 도나스님께서 예, 저에게 CD를 보내라고 미국 사시는 분이 압박을 주셨고요. 여기에 우리 더 밥님이 미국으로 더 밥솥을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네 정말 더 밥솥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어디 무슨 작은 세탁용이고 뒤에서 뭔가 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진짜 네. 그렇고요. 우리 삼승윤님의 20회 감상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삼승윤님께서도 이제 여름 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던가 말던가님이 통영 오미사 꿀빵 집에 다녀오셨는데 예, 본점 같은 경우 이제 일요일에 쉬기 때문에 일요일은 피해 가시고 다만 이제 도남점은 일요일에도 영업한다는 정보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우리 페르시님 근홍 씨가 소개를 제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시판에 처음 글 남겨보는 걸신 애청자입니다. 제가 업무 때문에 1년 정도 안동 지역에 살게 됐는데 이쪽 동네는 처음인지라
지난 걸신 방송들을 열심히 뒤적거려봤지만 몇 달 전에 걸신님의 상주 한우 탐방기 말고는 경북 지역 맛집 정보가 아무래도 부족하더군요.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걸신 시즌 1의 에피소드 21 우리 또 딴지 김원준 총수가 왔던 그 에피소드의 그 안동 맛기행에는 내용이 좀 있어요. 여하튼 그래도 이 동네 좀 안동이나 경북 지역에 먹어봐야 할 숨어있는 맛집들을 알고 계시면은 특집을 한번 다뤄주세요라고 말씀 주시면서 제가 가봤던 맛집은 만모수제과 크림치즈빵이라고 또 메뉴를 알려주셨네요. 그리고 또 물고기 식당의 은어조림, 까치구멍집의 헛제사밥, 대흥원의 중국집 예, 대흥원의 중국 요리, 그리고 오렌지 향기의 문어 숙회 플러스 소주, 김정순 명인의 집의 민물 고깃찜, 그리고 고깃찜과 탕. 이분이 김정순 명인께서 이제 한식 대첩 준우승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옥동 손국수의 안동 특유의 칼국수, 그리고 동부 한우갈비의 동부 한우갈비 시골이사 박경철 씨의 단골집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네요. 이 안동 한우집 이렇게 다녀오셨다고. 많이 다녀오셨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어떠세요? 안동에 뭐 지금 소개 안 된 집이 여기서 소개 안 해주신 집 중에 말씀해 주신 집 있다면. 저희 장인어른이 안동 분이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이제 하회 마을에 이제 집도 있고 고택이. 근데 참 특이하게 저희 그 장인어른 장인 유성용 뭐 몇 대손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 참 신기한 게 그제 이제 그 모시고 갔었어요. 그 고택에 하회 마을 그 입구에 있는 바로 처음 번째 있는 집인데. 네. 저희 장인어른이 안동 출신으로서. 꼽는 안동 최고의 그 자반 고등어구이 집은 특이하게 하회마을 옆에 있는 관광식당 거기가 제일 맛있다라고 하시는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맛있다. 그냥 맛있다. 맛있다. 아무 이유 없이. 네. 꼭 그 집만 가시더라고. 그렇군요. 예, 예, 예. 저도 안동 MBC를 많이 가면서 예. 자반 고등어구이만 못 먹어봤어요. 다른 거 대충 먹어봤는데. 예,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갈 일이 없네요. 예. 하여튼 그 방송 끝났어요? 방송 잘렸습니다. 조정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지금 말씀해주신 집들이 워낙 유명한 집들이 많네요. 네. 예, 그리고 하나쯤 추가한다면 일단 그 안동 특유 칼국수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이것도 같은 음식을 하는 집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선미식당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들깨 칼국수, 뭐 칼국수 조밥 뭐 이런 거 하는 집인데요. 아주 담백하고 맛있는 칼국수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안동에서 좀 먹을 수 있는 좀 특이한 이제 좀 심심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간장향 향이 확 나는 간장 양념갈비를 하는 집이 있어요. 안동 문화갈비라고. 네, 그 집도 꽤 오래된 맛집이니까 그렇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사실 걸신 청취자분들이라면은 안동하면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식당이 떠올라서 옥약 식당. 그 육개장에 가까운 그 네. 선지 많이 먹었잖아요. 진짜 많이 먹었죠. 선지 싫어하는데도 그냥 계속 먹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게시판에 글 남겨주셨는데요. 이 사연을 남겨주신 분 중에서 이제 다섯 분을 추첨을 또 해서 공정하게 굉장히 경찰관 입회했죠. 경찰관을 제 마음속에 입회한 상태에서 경찰관 동영상을 틀어놓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근홍 씨가 매우 공정하게 추첨한 다섯 분을 그렇습니다. 발표를 제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이노베이터님. 아 오랜만에 오셨는데 드려야죠. 뚱띠님. 예. 뚱띠님. 그다음에 쓰레기통님. 아 그렇죠. 그다음에 봉고스토. 여기 이제 맛 좋은 맛이라는 이태리어죠 이게. 그다음에 페르시님 이렇게 다섯 분. 그렇습니다. 이 이제 당첨이 되셨고. 네. 나머지 인디안박, 스카, 맥녀루즈 한량, 으라차차 힘내자, 맙고맙고님도 이제 네 지난 회차 소스를 받으셔야 되니까 안 주셨어. 주소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렇죠. 이분들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주소를 안 보내주시면 네. 저희 걱정하는 이 밥 생각나는 소스 사장님이 일을 네. 못해. 밥 생각나는 소스님이 그렇죠. 밥 생각님이 더밥님이 자주 연락이 와요. 왜 주소를 안 보내주느냐. 그래서 아직 안 왔다고. 이메일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보내주셔라. 그래야 이분이 제품 개발에 힘을 쏟는다. 네. 어디로 보내드리면 되죠? 걸신투어@gmail.com으로 그렇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걸신투어@gmail.com으로 당첨자분들하고 우리 또 걸신이라 불러다오에 제안하고 싶은 어떤 사항이 있는 분들 특히 또 우리 윤계 종마님 연락처 꼭 보내주기를 보내주십시오. 네, 바라겠습니다.
조장원 선생님께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조사해 오시는 음식의 순간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네. 소개하시면 네. 제가 드리는 노력이 별로 없어서 민망해서. 아, 그러면 노력은 별로 안 하시고 식음만 전폐하시고 조사해 오시는 네. 음식의 순간 시간. 오늘은 음식의 오늘이 간이죠? 그렇죠. 네. 네. 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되도록이면 네. 맛집들이 많기로 유명한 거리들을 좀 피해서 사실 이제 그런 집에 가면 그런 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가고 싶은 집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문제는 굉장히 자주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주 이렇게 약속이 잡히는 곳인데 막상 가면 먹을 것 없는 이제 이런 거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대를 많이 하고 가는데 네. 생각보다 별로인. 사람은 반가운데 먹을 게 별로 마땅치 않은. 아, 그렇죠. 네,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런 거리들을 저는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좀 해볼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드릴 곳은 사당역입니다. 아, 사당. 네. 아, 정말 서울의 어떤 그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과천이나 안양, 평촌 쪽에 신도시들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많이들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고 그러면서 사당 쪽에서 약속을 잡는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은근히. 그렇죠. 지금도 지점이라. 예. 그래서 이제 안양, 과천, 또 뭐 의왕, 평촌, 군포 등으로 넘어가는 네. 서울의 길목이기 때문에 이제 한때는 또 이 동네가 또 나라시 택시들의 전성시대였죠. 예. 그래서 진짜 앞에서 이렇게 뭐랄까 한 명씩 이렇게 태워가지고 네 명 차면 만차가 안 되면 출발 네. 안 해. 아저씨가 마약을 했으면 분명하다. 뭐 이런 이런 속도감으로 네, 그렇죠. 네, 안양까지 날르는 이제 그런 택시가 또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간 약속의 장소로 삼기도 했고, 그렇죠. 또 집에 가기 전에 오랜만에 뭐 동창이나 친구들을 만날 때 그곳에서 많이들 만났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우연치 않은 일들이 생겨서 이제 그 바로 옆에 또 모텔촌이 네. 또 거대하게 들어선 곳이기도 했죠. 아, 근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런지 왠지 식당들이 대충 내도 애들 사람들 많이 오니까 맞습니다. 그냥 뜨내기들이 된다. 많은 곳 동네가 특히 그렇죠.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이 동네는 또 특이한 게 또 관악산에 올라가는 한 입구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남현동 쪽을 통해서 관악산을 올라가기 때문에 이 또 주말에는 또 산 타고 오신 분들이 내려오셔서 같이 모임을 갖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뭐 무슨 맛을 내도 어차피 그 동네에서 먹고 헤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무슨 맛으로 음식을 내도 장사가 어느 정도는 되는 이런 집들이다 보니 그렇게 음식 문화가 아주 막 발달한 이런 곳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식당은 참 많은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가게 교체 주기가 빠르고 또 유행도 많이 타고 이런 거리이긴 하지만 이런 뜨내기들을 대상으로 한 거리들에서 오랜 세월을 지킨 집이라면 이 집은 괜찮다. 오. 정말 괜찮은 집이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한때 용산역 앞이 또 이런 거리 중에 하나였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 용산역 앞에서 정말 먹을 데 별로 없었던 곳이지만 정말 위대한 집이 되어버린 역전회관 같은 집도 있었죠. 그렇죠. 마포로 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이런 동네들을 한번 디벼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벌써 기대감이 지금 막 상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디벼볼 거리는 사당역 5번 출구로 나와서 5번 출구면 이게 안양 과천 그렇죠. 쪽으로 가는 버스를 그렇죠. 남쪽으로 타는 가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블럭 네. 모텔촌 있는 블럭에 아, 예. 있는 그 집들 중에서 좀 오래된 집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한때 남현동에 거주를 했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보증금 500짜리 막 정말 힘든 그 월세 30만 원짜리 방에서 어려운 세월을 보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는 곳이 딱 지금 그 가격인데 아 예 네. 네, 그래서 그 시절에 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집들을 한번 찾아보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집은 부산오뎅입니다. 부산오뎅 예. 네. 원래는 그 5번 출구 나오자마자 오른쪽으로 가면 먹자골목이 쭉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먹자골목의 큰 길에 있었습니다. 아, 네네. 그 골목에 있었던 집인데 정말
아주 오래된 그 스테인레스 오뎅 그 기계들과 양쪽에 정말 동그란 의자에 사람들이 쭉 둘러 앉아서 소주와 이제 오뎅을 먹는 집이었고요. 아, 한때 이 집의 명성을 눌러보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모던한 오뎅바들이 근처에 아하. 생기기도 했지만 부산 오뎅의 아성을 위협하지 못했다. 아, 그 정도인데. 예. 네,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집인데 안타깝게도 이 집이 지금 가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네네. 남아 있습니다. 그 바로 이제 모텔 쪽으로 올라가는 네. 그 편의점 골목 쪽으로 들어가셔서 모텔 쪽으로 가지 마시고 우회 전화하셔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부산 오뎅이 남아 있습니다. 모텔 먼저 들렸다가도 되잖아요. 아, 뭐 나쁘지 않죠. 예, 예. 모텔 방 잡고 혹은 뭐 잠깐 들려서 일 보시고 나오셔도 예, 예. 늦게까지 하는 집이다. 예, 예. 그래서 괜찮은 이제 오뎅집을 찾으신다면 이 집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가 딱 버스 정류장 앞이라서 그렇죠. 뭐, 아 예전 집이 네. 어 진짜 딱 오뎅 하나 딱 베어 물고 빨리 버스 타러 가는 딱 그 느낌인데 지금 좀 안으로 들어갔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오뎅 하나에 소주 한 병. 아 이렇게. 좋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버스 정류장 있는 쪽에서 그 골목 보이는 쪽으로 골목으로 네. 들어가자마자 오른편 쪽을 보시면 아주 오래된 골뱅이 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 골뱅이. 영동 골뱅이. 라는 집인데요. 이 집에는 메뉴가 딱 세 가지입니다. 골뱅이, 계란말이, 번데기. 오. 네, 번데기 탕. 딱 세 가지만. 야, 번데기 주된 메뉴는 다 골뱅이를 시킬 수밖에 없고요. 골뱅이 먹다 매우면 계란말이를 하나 시키게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번데기를 하나 또 시키게 되고 이렇게 되는 집인데요. 골뱅이에 뭐 사리들을 이것저것 넣어주시는데 저는 햄사리는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다. 아, 햄사리 북어채도 넣어주나요? 네, 포사리 북어채죠. 포사리를 넣어주시는데 아주 을지로보다도 더 진한 맛을 느끼실 수 있고 이 골뱅이만 하는 집으로서 이렇게 오랜 그 세월을 그 동네에서 버텼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내공을 갖고 있는 집입니다. 좋네요. 그 집이 어디 골뱅이 쓰는지는 혹시 알았어요? 유동이냐 동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동표 골뱅이 같은데 그렇습니다. 동표를 네. 쓰는 게 그게 오리지널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집들이 다 정말 소주 그 소주 딱 한 잔 걸칠 그렇죠. 그런 집인데 골뱅이는 또 맥주도 괜찮죠. 아 그렇죠 참.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거리에서 또 한 집 놓치지 말아야 될 집이 있는데요. 아, 두 개의 오래된 보쌈집이 있습니다. 네, 이 집들은 주로 이제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또 이 등산 동호회가 굉장히 많은 그 인간관계들을 유발시키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럼 같이 힘들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예. 얼마나 또 끈끈해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게 또 아주머니들끼리 모여 있는 곳도 있고 아주머니 네. 아저씨 섞여 있는 테이블도 있고 네. 주말에 가면 정말 땀 냄새와 그 시끄러움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집입니다. 네. 돈방보쌈. 돈방보쌈. 네. 이 집도 이 거리에서만 제가 알기로 한 25년쯤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맞은편에 이 집보다 오래되지 않았지만 또 나쁘지 않은 보쌈집 풍미보쌈이 풍미보쌈. 있습니다. 이름들이 참 굉장히 뭔가 뭉쳐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당역 쪽에서 아주 뛰어난 맛집을 기대하시는 건 좀 무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술과 함께 네.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갈만한 집들. 왜 그 동네 보면 막 이상한 이자카야 집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상한 집들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막 체인점들 뭐 굉장히 많습니다. 프랜차이즈들 그런 데 가시지 마시고 이런 집들에 가면 오래된 집들의 풍미를 또 느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은 이제 그 거기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왼편에 원래 예전에 관악 등기소가 있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앞으로 더 오시면 앞에 좀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예전에 러시아 건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 네. 러시아 영사관이었던 건물일 겁니다 아마. 그 건물 맞은편에 그러니까 그 먹자골목 들어가서 네. 다시 우회전하는 겁니다. 우회전. 아, 네, 우회전해서 큰 길 쪽으로 다시 나오게 되면 그렇죠. 오른쪽에 담양 죽순 추어탕이란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이 집주인께서 아마 담양 출신이신 것 같은데 담양에 대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담양과 관련된 행사들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집
이 이제 특이한 점은 추어탕에 죽순을 네, 죽순을 넣어서 이제 추어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추어탕 집보다 그 약간 더 시원한 맛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 이제 이 집은 이제 제가 뭐 좀 좋아하는 메뉴는 좀 이상한 메뉴인데 아, 예. 죽순 추어 빈대떡이라고 이건 사실 뭐 족보도 찾을 수 없는 메뉴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어를 그 넣은 네네. 전 거기다가 죽순도 넣어 그렇죠 죽순도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큼직한 죽순 추어 빈대떡이 있습니다. 아, 그 추어가 통으로 들어가는 아 제가 느낌으로는 통으로도 들어가 있는데 갈아서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아, 그 밑가루 반죽에 그거를 예, 예. 오, 굉장히 진득한 예, 그로테스크한 맛이 추어 빈대떡 자체가 굉장히 뭐 좀 아마 이제 신기한 메뉴죠. 예, 갈았다기보다는 아마 채 내려서 익힌 것을 내려서 아니, 그걸 전을 부칠 때 그 반죽에 이제 부치면서 그 위에 추어를 이렇게 한 마리씩 놓는 거는 뭐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갈아서 했다면 상당히 그래서 아주 정말 이렇게 막걸리랑 같이 이렇게 한잔 하시면 등산 갔다 와서 아주 그냥 뭔가 이렇게 뽕을 뽑은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아닐까. 그렇게 추어가 또 강장 재료잖아요. 예, 강장 음식이죠. 그리고 이 집은 장사에 큰 뜻이 없으신 듯 보이는 느낌이 좀 있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인테리어에 그리고 굉장히 널찍한 널찍한 공간 구조를 가지고 놀라운 인테리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람 놀래키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테이블을 좀 더 놓을 수 있겠는데 안 놨다 이런 느낌이 드는 집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만큼 퀄리티를 또 유지해주고 계시고 또 그에 비해서는 가격도 그리 높지 않은 가격이어서 좀 이렇게 너무 시끌벅적한 거 싫다라고 하시면 이 집에서 추어탕도 한 그릇 드시고 그리고 또 죽순 추어 빈대떡에 막걸리도 한잔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좋네요. 오늘은 주로 술안주 위주로다가 가는만요. 아무래도 동네가 그렇지. 예, 또 술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동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시 아까 그 돈방복삼 있는 자리로 돌아와서 네네. 그 돈방복삼 맞은편 쪽을 보시면 대가 볼때기라는 집이 있습니다. 아, 고깃집. 네, 아니요. 대구 요리집. 대구 볼때기군요. 대구 볼때기인데요. 이 대구 요리 대구 볼때기 대구 찜 볼때기 찜 이런 걸 하시는데 아주 맛있다 이렇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런데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굉장히 넓습니다. 큰 모임을 하실 필요가 있다. 30명 이상.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면 30명 이상이 쭉 길게 일자 테이블에도 아마 앉을 자리가 있을 겁니다. 예. 네. TK가 학살이 되는. 예, 그래서 이제 동네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 배치를 통해서 새로운 이 뭐랄까요, 이렇게 그 틈새를 개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집입니다. 너도 참물 해서 좀 하고 와야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집을 이 골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그 이 골목을 들어가기 좀 힘듭니다. 아, 네.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먹자 골목으로 들어오자마자 편의점 있는 골목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건물 내 그 계단처럼 보이는 곳으로 내려가면 골목이 하나 나와요. 어허. 그래서 왼쪽으로 건물 내려가듯 한 골목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네. 그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여기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부추 삼겹살 골목입니다. 오. 그래서 삼겹살과 이제 부추. 네네. 삼겹살을 먹고 거기에 이제 부추를 송송 넣어가지고 또 볶음밥을 또 삼겹살을 해주는... 구울 때 부추를 같이 넣어서 하는 게 네, 아니라 집들이 여러 집이 있습니다. 여러 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집은 고향집. 네, 고향집 부추 삼겹살. 네. 아주 깔끔하고 네. 좋은 맛을 보여주는 집입니다. 사실 그 골목이 그 딱 보기에 왠지 모텔이 많아 보이는 그쪽 골목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팁을 네. 그쪽으로 가려다가 이제 이제 어디 가는 거야 이러면은 부추 삼겹살 먹으러 간다고. 그렇죠. 네. 멀리 먼 데서 먹지 말자. 멀리 먼 데 먹자. 그러면서 부추가 또 굉장히 강장 음식이잖아요. 가까운 또. 데서 먹자. 네. 사당이 굉장히 뭔가 싫어하네요.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사당의 5번 출구에서 근데 뭔가 있을 듯한데 아쉬운 집이 하나 있어요. 아 네. 이 집의 이름은 흑산도갯마을이라는 곳인데. 이름은 포스가 그냥
홍어와 홍탕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의 홍어는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 않아요. 아. 오히려 이제 좀 홍어 나 그렇게 즐기진 않는데 이 정도는 먹긴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그 맛을 보여주는 집이라서 이 집은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이 집 때문에 길을 한번 건너실 필요가 있다. 어, 네. 네. 대각선 방향으로. 네네. 그게 아마 12번 출구인가요? 이쪽으로 나오신 방배경찰서 가는 그쪽으로 또 이번에는 네, 그쪽 가는 길로 방배경찰서로 거의 가시면 됩니다. 아 거의 뭐 네, 그쪽 골목으로 빠져 나오셔가지고 그 주차장 네. 골목 있잖아요. 아 네네. 주차장 골목 따라서 방배경찰서로 거의 가시면 근데 여기서도 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그쪽에 흑산도 이름을 달고 있는 집이 두 집이 있습니다. 흑산도 홍탁이라고 하는 집이 있고 흑산도 홍어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흑산도 홍탁집은 좀 오래된 집이에요. 어, 네. 근데 이 집으로 가시면 안 되고. 어, 이 집은 좀 별론가요? 아, 안 가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흑산도 홍어집이 있어요. 이 집은 인테리어부터도 좀 뭔가 모던하다. 그리고 안에 홍어집인데. 네, 홍어집인데.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주방에 계신 분들이 카페 같이 까만 앞치마 이렇게 두르고 홀 서빙 하시는 분도. 그리고 안에 내부의 가구들도 어, 이 집은 뭐 여기는 뭔가 약간 이자카야도 아니고 약간 비스트로 내지는 뭐 약간 비스트로. 이런 느낌이다 라는 느낌이 네. 드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어만 합니다. 브런치에 홍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홍어만 합니다. 왠지 와인도 팔 것 같은. 와인도 팝니다. 와인도 팔고요. 홍어와 홍어 한 7만 5천 원 정도 사시미 코스가 있고 진짜 흑산 홍어 쓰나 봐. 예, 흑산도를 쓰신다고 예, 하시는데 예, 확인할 길은 없고. 그런데 홍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죠. Where are you from? 이러면서 홍탕도 하시고요. 그리고 홍어애를 굉장히 또 이렇게 딱 썰어서 홍어애가 또 와인이랑 정말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홍어애와 함께 와인을 또 즐겨볼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의 선택이 제대로 됐을지 잘 모르겠네.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진짜 홍어랑 잘 어울리는 와인이 있어요. 네, 예. 약간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어, 자 그럼 여기서 예. 홍어는 레드가 어울리나 화이트가 어울리나요? 아 화이트 레드 다 어울리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네. 특히 이제 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름기가 농후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오니의 품종으로 만든 굉장히 약간 꼬리꼬리한 화이트가 있습니다. 약간 그 고양이 오줌 냄새가 좀 나는 듯한. 사양 냄새. 예, 사양 냄새가 강한 어떤 화이트랑 맛이 먹으면 의외의 컨비네이션을 보여주고요. 레드 와인 중에서도 이제 싼 와인 중에 이제 말벡 와인 중에서 좀 부엽토, 그러니까 이제 퇴비 냄새가 진하게 나는 그런 와인들이랑 먹으면 의외로 특히 네, 젖은 개 냄새도 네, 그런 와인들이랑 마시면 의외로 이렇게 그 특히 삭힌 홍어일수록 이거 굉장히 엽기적인 조합인데라는 느낌을 그런 쾌감을 줄 때도 있죠. 제가 저도 그 집을 한 번밖에 못 가봤기 때문에 네. 그 집에서 주는 와인들을 다 먹어보지 못했지만 이 집은 뭔가 홍어를 가지고 좀 뭔가 이 음식의 경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지는 집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기한 집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 이제 홍어 와인 한 잔 하셨으면 그 앞으로 좀 나오시면 바로 근처입니다. 바로 근처에 수제 맥주 집이 하나 있습니다. 수제 맥주. 예, 바이젠 하우스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요. 수제 맥주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뭐 에일, 네네. 웨이스라고 하는 맥주가 있는데 과일 향이 좀 나는 수제 맥주도 팔고. 또 골든에일이라고 좀 가벼운 맛의 수제맥주도 있고 그리고 페일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이름의 맥주가 하는 해리포터라는 이름의 네. 또 맥주를 이렇게 네 개를 그 수제 생맥주를 판매하시는데 아주 괜찮은 집이어서 또 나오셔서 또 분위기 내시는 김에 수제맥주도 한잔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사당에 그런 집 있는지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은 어차피 그 골목으로 나오셨으니까 네. 이제 방배경찰서에서 다시 이쪽 그 한우하고 막창 골목 있는 쪽으로 다시 내려오시면 다시 네. 내려오시면 이쪽에 제가 사실 고기를 별로 많이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대구의 수성구의 수성호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거기 이제 막창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서 굉장히 히트를 친 이제 마루막창이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집 막창은 제가 대구에 한때 자주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자주 가서 먹었고 이 집에서 저는 돼지 막창의 맛을 처음 제대로 느꼈던 집인데요. 이 마루막창의 사당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 맛을 보장을 드릴 수는 없고 한번 가보려고 저도 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먼저 가신 분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맞았다면 안 가겠다. 좋겠다. 근데 네. 아까 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뭐 그런 좀 어린 친구들한테 좀 어필할 만한 요소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냥 싸서 그냥? 그냥 전통적인 막창집인데요. 대구 네. 막창집들이 되게 이제 굉장히 허름한 네네. 인테리어들과 이렇게 드럼통 인테리어들을 갖고 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 마루 막창은 좀 이렇게 모던한 인테리어로 그렇군요. 네, 똑같은 막창이지만 이제 기분 좋게 분위기 있게 먹을 수 있는 집이어서 아마 대구에서 더 많이 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구 막창 특유의 그 막장 소스에다가 이렇게 고추 청양고추 쫙 썰어서 그것과 함께 이렇게 아주 잘 구운 돼지 막창의 기름진 맛을 정말 한 맛에 잡아주는 맛이 있는데 서울에서 그 맛 느끼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아마 이 집이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 집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죠. 생각이 듭니다. 검증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당 쪽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대각선의 코스는 네. 한편으로는 안양이나 평촌, 과천, 의왕 쪽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그렇죠. 예, 일 끝나고 들리실 수 있는 곳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안양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그렇죠. 서울에 다시 어딘가로 가실 때 중간 약속을 잡으시는 분들이 들리실 수 있는 12번 출구 이쪽 코스 두 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일상에서 또 또 이 동네는 맛있는 데 없어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또 좋은 음식들 즐기시고 일기일회 놓치지 않는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한 군데를 저도 추가하자면 이 동네에 그 양쪽에 가운데 지역. 네. 그러니까 신림동 쪽 가는 길과 이수역 쪽으로 가는 그 사이. 동네. 네. 여기가 또 어마어마한 이 또 음식 먹자 골목들이 술꾼들의 이제 그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골목 굉장히 유명한 집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영일만이라고. 아마 사당동에서 술 좀 먹어봤다라고 하는 분은 아마 이 집을 다 이 집을 안 거쳐 이 집과 이 집 사장님을 안 거치고는 사당동에서 술 좀 소주 좀 마셨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집 사장님은 굉장히 영업 방침은 독특한데 술집인데도 밤 10시에 문을 닫아요. 그럼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요.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벽에 붙여놨어요. 남자는 1.5병, 여자는 1병 이상 안 판다. 결국 술 취해서 들어오면 안 받습니다. 아무리 자리가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주도가 있으신 분이. 네, 가끔 시비가 붙기도 합니다. 이 집은 뭐냐면 마켓집이에요. 마켓. 네, 마켓와 과메기 집입니다. 지금 계절은 좀 맞지 않은데요. 이 특히 겨울 초기 찬바람이 살살살 불기 시작하면 이 동네 싼 가격으로 이제 이 과메기와 그때그때의 자연산 마켓 잡어들로 이루어진 마켓 소주 한잔 마시는데 제가 뭐 술을 안 마시니까 요즘은 뭐 거의 갈 일이 없었는데 지난 겨울에 제가 한번 우연히 거기 누구 선배를 만날 일이 있어서 갔더니 여전히 폭발적으로 성업 중이고 뭐 과메기가 과메기지만 그래도 참 그래도 오랫동안 참 과메기가 그렇게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않았던 시절부터 서울에서 이제 과메기를 팔아왔던 집이라 뭐 싼 가격으로 믿을 만하게 가볼 만한 집이다. 그러니까 뭐 과메기 한 2만 원, 마켓 2만 원 한 접시에 그러니까 한 두 접시 이렇게 두 개 시켜놓고 소주 한 두 병 먹고 나오기 딱 좋은 집이다. 그 이상은 술을 못 먹는 집이니까. 예, 어차피 뭐 시켜도 안 주니까. 아 오늘 진짜 저는 사당 역감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워낙 또 그 성민양꼬치의 팬이다 보니까 그렇죠. 12번 출구 쪽에 있는 성민양꼬치 다만 이게
다른 지점보다 1,000원씩 비싸다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이쪽을 좀 자주 가는데 오늘 정말 세 방향의 사당역 그 세 방향의 맛집을 오늘 짱짱하게 좀 알아가네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음식 위주로 그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네네. 간만에 그 술안주 위주로다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아, 그렇습니다. 술꾼들이 많아요. 우리 방송 그렇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예. 더 정말 우리 조정호 선생님의 간의 경배를 드리면서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으로 이어집니다.